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좌회전. 오토바이 보세요.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예,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가 끼어들 것을 알면서도 왜 그냥 갔느냐? 80대 20이래요. 근데 깜빡이도 안 켰죠. 그 다음에 안전지대 다음에 그 실선, 노란선 실선이 있잖아요. 아, 거기서 갑자기 들을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빵! 하면서 급정거했음에도. 분심위에서는 90대 10이라네요? 오호, 예, 90대 10 인정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90대 10한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가야 되나요? 관심법이 있어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면은, 저 오토바이가 저게, 자, 아무도 믿지 마, 오토바이 봐, 오토바이 봐, 오토바이 봐.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야. 원래 들어오는 거야. 아,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블박차가 노란선 물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노란선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물은 게 아니에요. 블랙박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정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불박차 넘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쪽에서 얘기했어요. 자, 이거 분심이 갔는데 오토바이 측에서는 80대 20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분심이 90대 10이라는데 분심이 결정문을 보겠습니다. 재심이네요. 변호사 4명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불박차예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후 차로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했다. 상대가 황색 실선 구간 지근 거리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차로 변경이 확인돼서 엄청 잘못했다. 그런데 블박차도 근데 상대 차가 이륜 차량이다. 오토바이다. 사고 시 넘어질 위험성이 높다. 급정차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바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죠. 부딪히면 넘어지죠. 그리고 또 급정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 그거 왜? 그거 아니, 상대가 두 바퀴로 넘어지셨다는 거, 그걸 왜 분심이 변호사님들이 신경 쓰시죠? 그 다음에, 블박차도 차로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인지 가능한 상태임에도 통행에 주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했다? 아니, 어떻게 오토바이가 들어올 걸 어떻게 알아요? 깜빡이도 안 켰고, 내가 바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누르면 그 실선 구간인데, 야, 분심이 변호사님 네 분이 이렇게 관심법으로 판단하셨나요? 이거, 네, 90대 10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물론, 한 분은 90대 10 받아들여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98%, 그리고 저는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보험사인가요? 블박차는, 현대 해상이군요. 오토바이는 DB 손해보험이군요. DB가 이겼네요? 예. 제가 DB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전 DB랑은 좀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저도 DB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 피해자가 DB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꼭 필요할 땐 저도 DB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소송할 땐 적이지만, 평소에는 전 DB랑 가까이 지냈죠. 왜? 저 DB랑 콜라보 하잖아요. 1643-0070. 한 문자로 초기대응 플랜. 네. 그렇지만, 이번 사고는요, 100대 빵이 옳습니다. DB가 져야 돼요. 현대가 이겨야 돼요. 예, 곧바로 소송 가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그냥 미끄 맡기지 마시고요.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세요. 예, DB 쪽에서는 또막 뭐라 써내겠죠? 요 분심이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는 넘어질 위험성이 크고, 급히 멈출 수도 없고, 우회전 천천히 했었어야죠. 그리고 오토바이 들어오는 건 인지가 능한 상태인데 왜 그냥 갔어? 그때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오토바이 들어오게 오토바이 양보해줬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DB에서 주장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조차가 시작해서 준비서면 써갖고요. 꼭 DB를 이기십시오. 그래서 꼭 100대 0 판결 받으십시오. 네, 100대 0이 옳습니다.